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홈디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용품 유통업체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점포 매출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의 경우에는 25% 급증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3.4%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4% 넘게 하락하면서 3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이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EPS 같은 경우에는 1.78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CEO는 이번 월마트 실적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굉장히 강한 분기였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해 연말까지 전자 상거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간밤 시장 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15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한 기업입니다. 일단 매출 자체가 부진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2분기 예약 매출의 증가가 35%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 예약 매출이라는 것은요, 사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1분기 예약 매출은 161% 급증한 바 있는데 이번 예약 매출은 35%에 그치면서 약 5일간 이 주가는 8% 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 뮤직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체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가입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텐센트 뮤직은 현재 중국 당국으로부터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간밤 시장에서도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 넘게 빠지면서 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인데요. 이번 7월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상용화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영업이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현금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을 약 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제품을 구축하고 상업화하는 데 사용할 현금이라고 합니다. 이 간밤 시장에서는 1% 넘게 빠지면서 2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미중 경기 회복 지표 부진과 함께 아프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며 안전자산 선호와 연관된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6%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및 대형 기술주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경기 민감 상품인 유가 그리고 구리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의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파우로 의장 같은 경우에는 타운홀 미팅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연관된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18일 FOMC 회의록과 26일 28일 예정된 잭슨홀 심포지엄의 확인이 지금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 S&P 500 기준의 빅스는 미국 7월 소매 판매 부진 등으로 미 경기 회복 우려를 야기시키며 전일 대비 10% 정도 급등하며 18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선호 구간인 2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투자 심리인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진입에는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투자 심리가 재차 약화되며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세가 다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및 11월 테이퍼링 이슈가 맞물리며 다른 업종으로 매도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전일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금지법에 따른 중국 대형 플랫폼 기술주 폭락도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등이 외국인 수급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요. 코스피 화가 방역을 가중시키는 모습이었는데 금일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한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델타 변이로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고요. MSCI 신흥국 선물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패시브 자금 유입이 지금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코로나 관련 대형 제약주는 상승을 보였지만 중국 관련 철강 화학 섹터는 약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증시 기초 체력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매도로 촉발된 언더슈팅이 다소 과도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반도체에 편중된 지수 우승으로 금일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 따른 영향과 상승 여력, 모멘텀도 지금 부재한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종목 섹터 자체의 문제보다는 투자 심리 훼손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 약화와 원달러 환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